안녕하세요, 아인스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면 나오는 중간 광고에서 개인적으로 최근에 정말 자주 접하는 게임 광고가 있습니다. 화질마저 떨어진 상태로 나와서 도대체 이게 뭔가 싶었던 게임인데요. 과연 게임 자체는 어떤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게임에 대한 정보를 간단히 보도록 하죠. 게임 제목은 아르미스, 장르는 MMORPG로 되어 있습니다. 네디즈에서 개발 및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 평점은 4.6에 다운로드 수는 50만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7일 출시가 된 게임입니다. 게임의 세계관이나 스토리에 대한 부분을 인트로나 각종 기사를 통해서 접하기 쉬운데 이 게임은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플레이어가 사건에 휘말리고 이야기를 진행하며 성장하는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듯 싶지만 세계관을 비롯한 배경 지식을 사전에 풀어주는 부분이 없다라는 게 좀 의외이긴 했습니다. 유저가 선택 가능한 캐릭터는 직업별로 구분이 됩니다. 관검사, 정령사, 점성가, 성기사, 영혼사, 용검사. 일반적인 판타지풍의 클래스 구분보다는 좀 애매한 명칭과 분류 형태인 듯 합니다. 직업별로 두 가지 캐릭터 타입이 있는데 일반적인 남, 여 구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남성, 여성, 소녀 중 두 가지가 구성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은 꽤 세부적인 부분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초기에는 프리셋처럼 기본적인 외형이 잡혀있는 것 중에 고르고 나중에 세부적인 부분들을 골라서 설정이 가능하네요. 레벨, 장비, 스킬, 펫 등 다양한 육성 요소들로 전투력이 올라가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초반 플레이 파트를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일반적인 양사냥 게임처럼 단순한 스토리 파트와 빠르게 진행되는 자동사냥 방식의 구성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자동사냥은 나중에 구현되는 듯 초반에는 전부 수동 전투로 진행합니다. 퀘스트 이동 및 기본적인 진행은 간단한 터치로 자동 진행이 가능하지만 전투 파트는 초반에 수동으로 해결해야 하네요. 악마 불리는 파시아니오! 이미 천년 동안 번개를 떠돌았어. 네 몸에서 역겨운 냄새가 나는구나. 왜 나를 부른 건가? 네 몸에서 역겨운 냄새가 나는구나. 너에게 복종하라! 이 보잘것없는 미물들아! 미안. 스토리 파트에서 NPC와의 대화는 더빙되어 있습니다. 분명 널 잘 지켜주겠다고 했는데 결국 선배, 우리 후배. 무엇보다 플레이어의 캐릭터도 더빙되어 대사가 나오는 건 예상 외의 부분이네요. 모든 대화가 더빙이 된 건 아닌 듯 하지만 메인 스토리 진행에는 풀 더빙인 듯 싶습니다. 잘 살아야 해. 모든 경치도 한번 보고 모든 수수께끼도 풀고 최강의 모험가가 되는 거야.
선배, 몸이... 앞으로는 스스로 챙겨야 해. 우리 바보 후배. 보통 일반적인 양서형 MMORPG라면 펫의 존재는 전투력 증가 요소 및 간단한 버프용 정도지만 이 게임의 펫은 전투에 있어 각자 유용한 스킬로 전투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구성으로 짜여졌네요. 개인적으로 보는 이 게임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 게임은 모바일로 접했지만 클라이언트는 PC판도 나와 있을 만큼 그래픽적인 부분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에서도 볼 수 있듯이 PC게임 수준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네요.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겠지만 이 게임은 스토리 파트에 대한 비중이 생각외로 높게 잡혀있는 듯 싶습니다. 일반적인 MMORPG류는 대화를 비롯한 스토리 진행은 짤막하게 나오고 레벨업과 전투력 증가를 위한 전투가 대부분이었지만 이 게임은 전투 파트보다는 NPC와의 대화를 비롯한 다른 상호작용이 상당히 비중있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단점이라고 한다면 그래픽적인 연출에 비하면 전투 파트에 있어서 플레이는 그렇게까지 좋지 않게 느껴집니다. 궁극기라는 명칭에 비하면 이펙트가 생각보다 급이 낮게 보이며 모바일 환경에서 플레이하기에 인터페이스에서 아이콘 사이즈가 작아 컨트롤하는 부분에서도 생각보다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사실상 PC 클라이언트가 있는 만큼 PC로 즐기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단점이라고 보긴 어렵겠지만 게임 클라이언트 용량이 좀 상당히 큽니다. 모바일 게임치고 6기가가 넘는 용량이라 예상 외의 사이즈를 자랑하며 덕분에 초기 설치 때 추가 데이터 다운로드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처음부터 데이터를 크게 잡아서 진행하면 다행인데 추가 데이터를 계속해서 받는 방식이다 보니 도대체 언제 끝나나 싶은 느낌이 드네요. 이 게임을 할 것인가? 당신의 선택은? 개발사가 네디즈, 중국 게임사라는 부분과 장르, 유튜브에 넘쳐나는 게임 플레이를 유추하기 힘든 광고 등으로 뻔하겠지 싶었지만 생각 외의 면모를 봤던 게임입니다. PC 클라이언트를 제공할 정도로 그래픽 퀄리티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모바일 환경에서도 꽤 잘 구동되는 모습이긴 한데 플레이에 있어서는 그렇게 쾌적한 느낌이 아니라서 좀 애매한 인상이었네요. 더빙이 꽤 많은 분량이 들어가 있지만 초반부의 전투보다는 다른 여러가지 것들이 많아서 초반부 진행 파트에서 취향에 따라 많이 갈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게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게임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